안에 있는 거 한 개를 만들 거예요. 짠! 파이퍼. 파이퍼를 만들어 볼게요. 파이퍼에 짠! 파이퍼에 짠! 무기. 펴져요. 적을 공격할 때는 평평 짠. 뚜 펴가지고 날아가서 뿅뿅뿅뿅뿅 휴 짠. 우산을 펴가지고 짠. 우산을 피면은 이렇게 우산이 안쪽에 이렇게 됐어요. 우산이 세워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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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퍼의 우산은 일반 색종이 핑크색 한 장, 흰색 한 장, 그 다음에 우산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 일반 색종이 반으로 자른 작은 사이즈의 색종이 한 장 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게요. 가위랑 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핑크색을 이렇게 산 모양으로 두고 네모 핑크색을 위로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세모접기 두 번. 그 다음에 펴서 방향을 돌려서 또 한 번 세모접기를 접어주세요. 세모접기를 두 번을 다 접었으면은 방향을 돌려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제는 네모 접기를 두 번을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두 번. 네모 접기 한 번 접고 펴서 모양을 살짝 돌려서 또 네모 접기를 한 번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에 의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네모를 만들 거예요. 네모. 네모 만들어졌어요?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네모를 만들었으면 밑에 쪽이 여러 겹 있는 쪽 밑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여기 세모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손가락에 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 가운데 일자 선을 잘 맞춰가면서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선을 일자로 쫙 맞추면 이쁘게 만들어져요. 이 세모를 다른 쪽도 네 군데 다 접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세모가 하나 이렇게 날개처럼 있어요. 그 사이에다 엄지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서 가운데 선 여기 가운데 선이랑 위에 있는 세모 선이랑 똑같이 세모 선을 일자로 딱 맞춰가지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일자로 쫙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딱 접고 이 옆에도 하나 또 세모가 이렇게 날개처럼 있죠? 이거를 엄지손을 싹 넣어가지고 위에서 딱 눌러가지고
가운데 일자선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네 군데 다 접어야 되는데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돌려서 보면 또 세모 날개가 또 이렇게 하나 큰 게 있어요. 엄지를 넣고 위에서 꽉 이렇게 눌러주면 가운데 중심선 일자로 된 데를 맞추면서 일자로 맞춰줘야지 이쁘게 잘 접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잘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접은 선들을 종이를 다 정리를 하면 흰색이 안 보이게 핑크색이 전체가 다 보이게 앞뒤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네 장이 있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네 장씩 네 장씩 딱 있어야 돼요. 이쪽도 네 장 이쪽도 네 장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상태인 거예요. 완성. 자, 너무 쉽죠? 이것만 접으면 돼요. 핑크색을 접었으면 우선 여기다 잠시 두고 안에 흰색을 접을게요. 안에 흰색도 지금 방금 접은 핑크색이랑 똑같이 접으면 돼요. 산 모양으로 두고 세모접기를 두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모접기 두 번이죠? 세모접기를 한번 접어주고 펴서 돌려서 또 한번 세모접기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네모접기 두 번 네모접기 그 다음에 펴서 또 한번 네모접기 그 다음에 펴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 저절로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져요.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밑에가 이렇게 여러 장 있는 쪽 여러 겹 있는 쪽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여기 세모 날개가 있는 세모 이렇게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쉬워요. 이 세모를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서 가운데 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또 이 큰 세모를 이렇게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이렇게 큰 세모를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꽉 눌러서 중심선을 일치를 시키면서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가 일자붙잡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장 접고 또 여기 큰 게 큰 세모가 또 하나 있어요. 이쪽도 접고 이쪽도 한번 접고 이쪽도 한번 접고 큰 세모 안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기 또 큰 게 하나 남아있네요. 이쪽에 밀려서 이미 접은 건 옆으로 눕히고 이 큰 세모 날개같이 생긴 거를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꽉 눌러서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이미 다 접었네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 보이게 이쪽 방향으로 눕혀볼까요?
전체가 다 보이게. 뒤로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한 장을 옆으로 한번 살짝 눕혀보면 이쪽도 네 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딱 네 장, 네 장. 왼쪽도 네 장, 오른쪽도 네 장이 되게 이렇게 놔두면 완성. 기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부터 할게요. 가위로 자를 거예요. 우산 모양으로. 여기 안쪽에 잘 보면 네모 선이 있죠? 그것보다 밑으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선이 있어요. 여기에 밑에 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면 우산이 만들어져요. 동그랗게 동글동글 이렇게 이렇게 이 선보다 밑으로 해가지고 동글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으면 또 흰색이랑 이렇게 겹쳐보고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끝이 뾰족하게 딱 겹친 다음에 흰색은 조금 더 크게 0.3mm 정도 조금만 조금 더 크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핑크색은 잘랐으면 펴보세요. 그러면은 겉에 우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지금 뾰족한 거 송곳이나 볼펜 샤프로 여기 뾰족한 부분에 구멍을 뚫을게요. 살짝 구멍이 조금 잘 안 뚫어지면 당구이버는 가위로 자를게요. 정말 조금 정말 조금만 잘라야 돼요. 진짜 조금. 핑크 우산 완성. 우선 여기다 두고 흰색이 중요해요. 흰색이 잘 만들어야 돼요. 흰색이 중요한데 흰색은 어떻게 자르냐면 가위로 이렇게 가운데는 자르지 말고 양옆만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자르면 안 돼요. 이쪽도 가운데를 살짝 남겨주세요. 이렇게 잘랐으면 흰색도 살짝 진짜 조금 잘라줄게요. 이만큼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잘랐으면 펴볼게요. 짠! 우산처럼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으면 잘랐으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안으로 뻑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푹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산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우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운데 자른 부분은 그대로 그냥 놔두고 이 밑에 부분을 접는 선을 반대 방향으로 접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안에 이게 플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큰 동그라미에서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작은 동그라미 안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 밑에 쪽 큰 원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접힌 선이. 그 다음에 이 작은 부분의 원 중에서 여기 삐쩍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 밑에 쪽은 밑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혀요. 즉 반대 방향으로 접는 거예요.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부분 밑에 부분은 접는 선을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세요. 돌리면 얘도 지금 뾰족한 부분, 뾰족하게 접힌 부분은 뾰족하게 접힌 부분 밑에 부분만 안쪽으로 이렇게 접힌 선을 다 돌아가면서 할게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선을 이 밑에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작은 원에서는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면 큰 원에서는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반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쪽도 작은 원에서는 뾰족하게 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밑에 큰 원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접힌 선을 접어줘야 돼요. 그 옆에도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이쪽 선을 안쪽으로 접을게요. 됐으면 이렇게 짠. 뾰족하게 작은 원에서는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면 큰 원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는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안으로 접혀야 되고 그 옆에 부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시 해볼게요. 여긴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 밑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또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작은 원에서는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접힌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그 옆에 칸 큰 원은 이렇게 계단식 접기 식으로. 그 다음에 꼭 튀어나오게 안에 작은 원은 산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손으로 잘 다듬어주세요. 접힌 선이 안으로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접혀졌고 산처럼 튀어나왔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핑크색 우산 안에다가 얘를 싹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을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핑크색 우산에다가 풀을 칠해주세요. 풀을 칠하고 흰색을 잘 맞춰가지고 모양이 튀어나온 쪽이랑 들어간 쪽이랑 들어간 쪽은 들어가고
나온 쪽은 나오게. 0.3cm 아까 잘랐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짝만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른 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보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흰색이 조금만 돌게 해서 얘를 흰색이 조금 보이게 해서 접었으면 우산 모양으로 접힌 선을 손으로 정리를 해주고 우산 모양으로 안쪽에는 우산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안쪽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두 개를 겹쳐서 풀로 붙였으면 이제는 우산에 손잡이를 만들게요. 일반 색종이 반으로 자른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끝에를 살짝 굴려주세요. 얇게 딱 끝에 모서리에 딱 대고 한번 살짝 굴려주세요. 그러면은 둥그렇게 됐으면 살살살살 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쭉쭉 만들어서 이렇게 우산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까요? 어느 정도 됐으면 너무 두꺼우니까 잘라가지고 풀을 붙여서 풀을 붙일게요. 풀을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길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끝부분은 우산에 여기 자른 부분에 통과를 시키고 핑크색 부분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끝 부분은 밉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그냥 일자로 잘라줄게요. 자르고 조금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 정도 부분 우산이 여기 끝이면은 조금 더 준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납작하게 누르고 이렇게 손잡이를 동그랗게 우산의 손잡이를 동그랗게 꺾어주세요. 동그랗게 납작하게 해서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끝부분은 안 예쁘니까 일자로 잘라주고요. 동그랗게 굴려주는 거예요. 짠! 그런데 이게 아직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접착제로 끝을 발라주세요.
접착제로 돌아가면서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하나 더 놔두고 다 마르면은 짠 완성! 접착제가 다 마르면은 우산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완성! 짜잔! 하이퍼의 우산 완성!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롤러 접어볼게요. 안녕, 여기까지.